수능 특강 라이트 12강 연결어 넣기 게이트웨이 들어가자. 자, 보통 연결어 문제는 원래 이제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 문제에 잘 나와. 그런데 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 순서나 문장 넣기 단서가 너무 많아. 지금 거기에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순서와 문장 넣기 문제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선생님하고 따라가 보도록 하자. 문제들은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해놓고 according to는 전치사지. 바로 whether they are reasonable, 그들이 어떤 합리적인지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지에 따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들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합리적이야. 합리적인 문제들은 are of the kind,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는 어떤 것이다? Can be solved, 해결될 수 있습니다. In a step-by-step manner, 단계별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바로 합리적인 문제들이겠지. 자, 그러면서 A crossword puzzle is of this nature. 자, 이런 crossword puzzle이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성질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given 하면 이게 사실 뭐 전치사와 되기도 있는데 원래는 분사구문 맞지? 그래서 충분한 어휘가 주어질 때 그 빈 공간들이 can be filled, 채워질 수 있습니다. One by one, 하나하나씩. 이게 바로 합리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조가 일어나지 않겠니? 그러니까 unreasonable problems,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하니까 대조적으로 하니까 위에서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in contrast, 1번 아니면 2번이 될 거다. 자, 그러면 대조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들은 cannot be treated, 다뤄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왜냐하면 그 일이 contains, 어떤 속임수 또는 함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속임수와 함정은 어떻게 돼야 되지? Must be understood.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뭐 하기 전에? 누군가가 해결책에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결책에 도달하기 전에 그 속임수하고 함정이 이해되어져야지 바로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지금은 말 그대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성, 이런 거 참 좋은 거야. 이러한 특성, 이 특성은 뭘 가리키냐 하면 바로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들의 특성이야. 이런 특성이 어떤 단계별 과정을 좌절시킵니다. 이 얘기는 단계별 과정을 실패하게 합니다. 어떤 단계별 과정이냐? Proceed, 진행되는 과정이야. 뭐 없이? 바로 깨닫는 거 없이. Realization, 이거 추상명사니까 여기 대신 이제 동격이 되시다. 뒤에는 완벽하다는 거야. 자, 뭐를 깨달아? 상황이 aren't what they seem. 그들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상황이 그들이 보이는 것 그들이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깨달음 없이는 없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실패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 문장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속임수하고 함정이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했잖아. 이 말이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바로 어떤 것들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자, 이러한 것을 깨닫는다. 이 얘기는 바로 속임수하고 함정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요구합니다. 뭐를? 그 사람이 어떤 통찰력을 획득하는 것을. 바로 그 속임수의 어떤 본성 또는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겠니? 바로 그러므로 성공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가 되는 거야.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자, 그러면서 수수께끼들은 흔한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통찰력 문제. 자, 앞에서 바로 통찰력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통찰력 문제에 흔한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뭐와 같은? 고전적인 수수께끼와 같은. 스피킨스가 오디푸스에게 제공했던, 제시했던 그런 고전적 수수께끼와 같은 통찰력 문제. 바로 흔한 사례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었고 이 문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바로 연결사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This nature, 그 다음에 뭐 this feature,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 그러한 통찰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장 넣기 순서의 단서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했을 때 만약에 빈칸을 넣는다고 하면 아마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런 분홍색 부분,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 내기 좋았던 문제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